해봐야 돼. 어, 느닷없이?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요? 다들 이 한 번뿐이는 꼭 쳐가지고. 그니까요.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. 재밌을 것 같은데. 마음만 맞는다. 맞아. 마음만 맞는다면 재밌을 거? 뭐지? 결혼 예산을 한 곳에 올인한다면 9위 본식 이벤트. 어머나. 놀래라 놀래라. 옛날엔 결혼식을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했잖아. 근데 요즘은 아 많이 바뀌었어. 진짜 춤 많이 추셔. 신랑 신부 가족들 다 같이 즐기는 파티 분위기로. 이야 귀여우시다. 그래서인지 결혼식 이벤트에 신경 쓰는 신랑 신부가 많더라고. 오 멋있다. 근데 결혼식 이벤트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축가지. 일어나 빨리. 그리고 축가하면 또 이분. 어머나. 어, 나 이분 팬이야. 나도 되게 좋아해. 어우 쟤 왜 저래. 아, 나 이분 노래할 때 너무 좋더라고. 굉장히 소울이 가득한 분이죠. 근데 나보다 더 대단한 축가 가수가 있더라고. 이보다? 바로 팝의 여왕 비욘세. 저기 축가 무대라고? 콘서트가 아니고? 어? 와, 스케일 장난 아니야. 비욘세가 저렇게 축가를 부르고 얼마 받았는 줄 알아? 대강. 적어도 비욘세 축가면은 10억? 10억? 10억이요? 어? 아 10억? 1억 1억! 1억! 난 세금 떼고. 아 세금, 세금으로 가는 아, 세금으로 역시. 70억. 그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?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약 4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어. 40억 원. 대체 누가 축가에 40억을 쓸까? 근데 40억 듣고 봐서 그러는데 비욘세가 열심히 추시네. 아, 누구냐면 세계 부자 8위 인도의 기업가 무케시 암바니. 무케시 암바니는 딸 이샤 암바니의 결혼식을 위해 약 1000억 원을 썼대. 결혼식. 우와. 우리 열심히 할 수 있는데. 그러니까. 와, 그러니까 축가로 비욘세를 부를 수 있는. 그러니까 심지어 축가를 45분 동안 의상까지 갈아입어가면서 불렀대. 근데 1000억을 쓴 안반이도 이런 결혼식은 못할걸? 1000억으로도 못하는 결혼식이 있을까요? 미국의 한 커플이 야외 결혼식을 하고 있었어.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 행진을 하려는데 네? 갑자기 누군가 부케에 불을 붙이는 거야.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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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불꽃은 순식간에 신랑 신부에게 옮겨갔지. 그게 뭐야? 어? 테러야? 사실 이 커플은 둘 다 스턴트 배우셔. 와. 그래서 오직 본인들만 할 수 있는 뜨거운 이벤트를 준비한 거지. 세상에. 저 두 분은 숙련된 전문 스턴트 배우니까 절대 따라하면 안 돼. 뜨거운 사랑이다. 이번엔 결혼식 자체가 이벤트인 경우야.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? 이번엔 판타지 매니아 커플들의 결혼식을 모아봤어. 이 커플들은 판타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식 자체를 영화 속 장면처럼 꾸몄대. 너무 좋은데? 반지도 영화 속 소품을 따라 만들고 의상도 특별히 제작했대. 우와. 호비 쪽 의상을 입은 분도 있고 이분은 반지의 제왕 아라곤. 우와. 주례 선생님은 간달프. 귀여워. 신부는 엘프기. 아, 이 디테일이 살아있지. 골룸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그러네, 반지 줄 때. 그니까요. 골룸 빼고는 다 있어. 우와, 오, 재밌겠다. 하객들도 다들 영화 속 주인공처럼 하고 왔거든. 만약 이런 특별한 결혼식을 한다면 어떤 컨셉이 좋을까?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런 미래가 올라프 분장 좀 해주고. 이제 올라프예요? 네. 아바타 느낌 어때? 아, 나비족? 재밌을 것 같은데? 너무만 재밌지 않나?